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돼버린 게 있죠. 바로 이 마스크인데요. 실내외 구분 없이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우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흡연자의 담배 냄새나 타인의 입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반대로 본인의 입냄새에 고통받는 아찔한 상황이. 이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량이 부쩍 늘었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구강 청결제와 구강 스프레이 배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요. 편의점에서도 구강 청결제는 물론 껌이나 사탕을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때문에 특수를 누리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피부 트러블 케어 제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트러블 케어 제품은 황사가 심한 4월이나 피지 분비가 활발한 여름철에 잘 팔리지만요.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트러블 고민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제품들이 때아닌 인기를 끌고 있대요. 우리의 일상을 바꿔도 너무 많이 바꾸고 있는 코로나19. 대체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가요? 따닥따닥 붙어있는 성냥개비에 불이 옮겨붙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성냥개비가 줄을 이탈하자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고 꺼졌어요. 안전 성냥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뉴스를 다루며 지면 일부를 재치있게 구성했고요. 다음과 야놀자는 다음에 보자는 의미의 새 로고를 만들어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글자나 모형을 떨어뜨린 로고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집에 있으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안도감을 주는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집콕 중 스티커를 이용해 내 근황을 알리고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집콕 라이프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코워치 기능을 통해 좋아요한 게시글을 화상 채팅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어요. 집에만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롭겠지만요. 마스크 없이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집콕 합시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점점 더 답답해지고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